잘 관리된 개방감 있는 넓은 전원주택 원하셨나요? 우리 집 평탄지에 이 정도의 산세 조망은 갖춰야 전원 생활이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자 주방 공간 앤틱하게 그리고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넓게 이 정도는 갖춰야 주부를 위한 주방이다. 자 개방감 있는 거실 공간 그리고 통창으로 보는 뷰. 우리 집 그냥 고급 주택이다. 자 손님 오시면 게스트 룸 공간. 자 이 정도는 갖춰야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양평에서도 환경 좋기로 유명한 중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중원리 같은 경우는 차량 5분이면 계곡들이 즐비하고 그리고 이렇게 산세가 좋기로 유명한데요. 이 환경과 웅장한 돈 드릴 만큼 드린 우리 집 금일부로 1억 원 가격이나 이제는 가격 메리트까지 높은 주택인데요. 자, 우리 집 건평이 무려 79평으로 별채 그리고 게스트룸까지 갖춘 누구나 보면 반할 전원 주택이다. 먼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입지 조건 보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지를 보시면 주도로 400m, 시골길은 전혀 없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차량 5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 한 3-4분이면 앞쪽에 계곡들은 남한의 계곡들은 즐비하다. 서울 잠실 기준 63km 거리 1시간 5분 거리에 자 입지 환경 최강의 매물이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우리 주택 굉장히 벽돌 그리고 공구리에서 높게 성토를 하셨다. 이쪽 앞쪽으로 차량 주차 2대 가능하다. 그리고 이쪽이 교행되는 한 7m 이상의 도로이기 때문에 옆쪽으로 해서 지인분들 오시면은 차량 3대, 4대, 5대까지도 넉넉히 될 수 있는 입지 환경을 갖췄다. 자, 우리 주택 앞쪽으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높게 성토되어 있다. 그리고 주차장 옆으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컨테이너 한 동이 있는데요. 이쪽 공간이 지금 현재 근생으로 5.5평 해가지고 네일아트점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다. 자, 이쪽 계단으로 올라가도 되지만 오시는 분들 오시면은 이쪽 계단으로 올라가고 저는 이 옆으로 해서 또 올라가는 경사 있는 도로로 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164평, 도로집은 25평 포함이고요. 건평이 무려 79평, 중요한 매매가가 금일부로 1억 원 가격이나 7억 5천만 원에 나온 특급 매물이다. 벽돌로 목조 구조인데 벽돌로 한 번 더 쌓으셔서 마감을 하셨기 때문에 단열은 최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택 앞으로도 이렇게 디딤석부터 해서 잔디 정원까지 굉장히 예쁘게 관리를 잘 해놓으셨다. 옆쪽으로도 보시면 화단. 자, 텃밭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 옆쪽 공간, 화단 공간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데크 위쪽으로 올라오시면요. 옆쪽으로도 올라오는 공간에 이렇게 화단 공간이 있으니까 텃밭 공간은 넉넉하다. 자, 이쪽에 올라오면 뷰. 평탄지이지만 이 뷰는 끝내준다. 높은 송토를 인해서 뷰는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주택 한 번 더 보시면은 굉장히 웅장하고 밖에서 보면 단단하다. 자, 본체 앞으로. 그리고 옆쪽 공간이 지금 현재 보시면은 별채 공간, 게스트 하우스 공간이다. 이쪽 공간은 자, 엔비로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공간이다. 자, 주택 안쪽으로 들어가서 우리 집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자, 데크 앞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쪽에 썬룸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쪽은 별채와
지금 현재 보시면 자 이쪽이 번체 그리고 이 옆이 별체 공간을 연결하는 곳을 이렇게 쏟는 공간으로 마련해 놓으셨다. 굉장히 이쪽 공간도 널찍하게 마련해 놓으셨다. 앞쪽으로는 자 싱크대까지 해서 굉장하다. 이쪽 공간이 굉장하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앞쪽에 보시면 자 문이 폴딩 도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개방감은 끝내준다. 자 별채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자 복층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들어오시면 자 욕실 공간 굉장히 깔끔하다. 지금 현재 보시면 펜션들 사이즈들 복층 공간 사이즈다. 1층 같은 경우는 자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자 침실 공간 이쪽 공간이 굉장히 복층 형태로 해서 지금 현재 보시면 박공형으로 해서 굉장히 넓다. 이쪽 침실 공간이 굉장히 넓게 마련되어 있다. 굉장히 깔끔하다. 자 우리주택 2021년 11월 준공의 목조구조로 지금 현재 기름보일러 지하수 정화조 사용 중에 계십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요 계단부터 해서 굉장히 고급 자재들을 활용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채 공간 굉장히 널찍하면서도 고급스럽다. 자 그리고 이쪽 공간 쏟는 공간 굉장하다. 자 오른쪽으로 오시면 자 본체 공간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주부를 위한 공간이다.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널찍한 디귿자 형태의 주방 공간 자 앤틱하게 원목으로 해서 마련해 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타일부터 해서 몰바우 몰딩까지 굉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쪽으로도 주방 싱크대 앞에서도 보는 뷰는 통창으로 보는 뷰는 더더욱 끝내준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해서 넓은 거실 공간 이쪽 공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거실 공간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방감은 끝내준다. 그리고 보시면은 등 하나하나 포인트 지금 현재 전구들로 해서 포인트까지 굉장히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굉장히 넓다.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다른 집 일반 주택과는 다른 형태의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방 옆쪽으로 오시면 이쪽이 보조 주방까지 마련해 놓으셨는데요. 그리고 세탁실 그리고 냉장고까지 자 다용도 공간도 굉장히 넓게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옆쪽으로 해서 이쪽 공간 자 드레스룸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용도 공간 드레스룸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앞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욕실 공간 같은 경우도 세면대 건식 세면대 있고요. 그 옆으로 해서 지금 현재 보시면 자 샤워 시설까지 굉장하다. 타일 하나하나부터 해서 굉장히 고급미가 넘치는 주택이다. 자 2층으로 올라오시면 자 1층에서도 거실 공간이 굉장히 넓었다 하시면 2층에도 굉장히 넓은 거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2층으로 올라오시면 이쪽 공간이 방 하나의 공간 자 지금 현재 보시면은 자 주방부터 해서 이렇게 장롱까지 해서 전부 다 색상이라든지 앤틱하게 다 맞추셨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자 욕실 공간 자 건식 세면대까지 그리고 그 옆으로 타일까지 해서 굉장히 우리 집 보시면은 샤워부스까지 굉장히 고급스럽다. 자 그 옆으로 해서 이쪽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작은 방 아이들 노는 작은 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쪽으로 보시면은 앞으로 나오시면은 창호가 하나 있는데요. 이쪽에 또 다락방 같은 분위기 자 쓰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공간도 굉장하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요 굉장하다. 이쪽에 앉아서 밤에 차 한잔 하시면 굉장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자 나오시면 2층 거실 공간
자, 거실 공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굉장히 넓다. 2층 거실 공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넓다. 그리고 그 앞으로 보시면, 자, 방 하나 옆으로 해서 또 다른 작은 거실 공간. 그리고 마지막 방 하나의 공간까지. 자,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시면은 건평이 워낙 큰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나는 방이 조금 더 있어야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게, 넓은 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공간들 활용을 잘 하시면은, 공간들이 이쪽도 그렇고 뒤쪽 공간도 잘 활용하시면 방은 여러 개 넓은 방으로 마련될 수 있다. 자, 2층 창호에서 보는 산세뷰. 산세뷰는 한 폭의, 자, 풍경화를 담은 듯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망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164평, 건평 79평에 중요한 매매가가 금일부로 1억 원 가격이나 매매가 7억 5천만 원에 나온 특급 매물. 항상 네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 넓은 주택 그리고 환경 좋은 전원주택 원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